네, 이 시각 머선 일이고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오늘 우리 장 3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오전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일 사료입니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데요.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해서 EU 쪽에서는 석유 가격 상한제, 그리고 민간 기술 수출 통제와 같은 8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합의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내부 점령지에 대한 영토 편입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쟁과 관련한 이러한 시장 불안감이 더해지면서 오늘까지도 국내 사료주들 관심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해 사료가 가장 큰 폭으로 수혜받고 있고요. 현재까지 9% 이상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7,520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금강철강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제철 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노조가 오늘 파업 준비에 돌입할 거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철강업계 투탑인 포스코와 현대제철 쪽 이러한 이슈로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 나오면서 오늘 철강주,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강철강이 17% 가까운 상승 탄력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가격 11,000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알파홀딩스입니다. 네, 어제도 이어서 삼성전자 ARM 관련주들 상승 탄력 보였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종목으로 알파홀딩스가 상승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 ARM 인수 관련한 종목으로 새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ARM과 파트너사라는 부분이 오늘 부각됐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인수가 이어질 경우에 수혜받을 것이란 전망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모바일 기기의 90% 정도가 ARM의 반도체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할 경우 모바일 칩 설계 분야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는 소식에 관련주인 알파홀딩스까지 오늘장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 이상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가격 1,415원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오늘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5월 이후에는 실외에서는 50인 이상 모이는 곳에서 착용 의무가 있는 부분적인 해제였지만 이제는 전면 해제가 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스포츠 경기 그리고 야외 공연을 보실 때도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마스크 의무와 관련해서 화장품주들 수급 영향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이준 코스메틱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불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8% 이상 상승불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가격 897원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DA테크놀로지입니다. 어제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DA테크놀로지 연이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는데요. 2차전지 관련 수주가 확대되면서 자동화 설비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60억 규모 증자 소식이고요. 폐배터리 시장 확대와 이러한 유상증자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장에서 상승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 이상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가격 4,295원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노랑풍선입니다. 일본 무비자 자유여행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최근 여행주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여행주들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 가운데 노랑풍선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올해 3월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었는데요. 올해 8월 들어서 관리 종목이 잠시 해제되는가 했지만 올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4년 연속 영업 적자로 이어져서 결국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 6,690원입니다. 오늘 오전장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부터 살펴봤고요. 이 시각 머선 일이고 시간이었습니다.